왼쪽 패스. 자, 짧게 연결하면서 아, 조심해야죠. 들어오는데 자, 아, 왼쪽 측면 열렸습니다. 자, 위험합니다. 슛! 아, 들어갑니다. 자, 레이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. 자, 여기에서 수비가?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왼쪽 공간이 비어있었는데 자, 황희찬 아, 그 정면에서 견뎌냅니다. 아, 황희찬 반대쪽 이강인. 자, 이강인 눈자를 슬쩍 바라보는데요. 이강인 슛! 막아냅니다. 아, 이강인의 왼발 슛 정말 좋았습니다. 자, 이렇게 주심에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우리가 아쉽게 자 페루에게 한 골을 내어주면서 한 골 뒤진 채 아,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.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. 아, 자, 잘 끌었습니다. 아, 자, 좋아요. 이거죠. 잘 끌었어요. 천천히, 천천히 해야 돼요. 황희찬입니다. 황희찬 중앙으로 연결. 막힙니다. 우영규 아쉽습니다. 수술 여파 때문에 이번에 합류. 자, 자 헤딩으로 잘 끌어냈습니다. 자, 황희찬 왼쪽 측면. 아, 자, 황희찬 돌파 좋습니다. 뒤쪽에요. 황희찬 반대쪽. 좋아요. 여기서 다이에스 아.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. 아쉽습니다. 이용우 라인이 지금 밑에 붙어서 괜찮아요. 지금 네. 자, 이강인. 자, 두 명 사이에서 볼을 잡고 전체적으로 아, 시도를 합니다. 정말 좋네요. 자, 이강인 흔들어줍니다. 중앙 그대로! 조규성! 이강인과 조규성의 호흡인데 자, 이강인 또 한 번 올려줍니다. 들어봐야죠. 자, 올라갑니다! 조규성의 해도 아쉽습니다. 자, 네.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네요. 자, 대한민국과 페루, 페루와 대한민국과의 경기 0-1로 아,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. 이강인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네요.